지난밤에 몸살 와가지고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지난밤에. 저기 보니까 이제 와서 연습하는 분들이 있는데. 이제 와서 연습하는 분들. 이제 와서 연습하는 분들. 머리 안 남았을 텐데. 저분은 먹방을 하시면서 드시고 계시고. 공격을 못하니까. 일단 2라운드까지는 개인별로 다 켜도 된다고 해가지고. 역시 오늘 뭐 멸망전 있는 날이라 여기 다 PC 세팅이 돼 있고. 제육이도 하는 거 봤는데. 그래서 일단 3라운드부터는 요 위층에 조그만 방이 하나 또 있거든요. 그 고인물 게임 대장했던 그 방에서 한대요. 아, 방금 민민님 있었는데 인사 못했다. 에이구야. 여기서 미리 여기 판이 깔아져 있는데 여기서 뭔가 주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저 1라운드에 번개님하고 붙어요. 아니 1라운드부터 메이저급이야. 좀 1라운드는 좀 편한 상대 만났으면 좋겠고. 네, 역시 저기서 또 먹방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. 아, 집에서 먹고 왔는데. 근데 집에서 거리가 좀 있으니까 또 배고파. 네, 채팅 방 오신 분들, 네, 안녕하세요. 한번 먹어야지. 참, 대회를 앞두고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. 맨날 제이지 김박이 왜 정도 원래 지난밤에 연습 좀 많이 했어야 됐는데 제가 어저께 죽전 갔다 왔는데 어제 날씨 너무 추워진 거야 갑자기. 어제부터 김윤준이 한 경기만 나갈 거고요. 16강 중에서는 8강은 이제 님이랑 그 뭐야 조부님은 올라가면 8강 경기가 네 그 A조 매치만 계속 중계가 되는 거예요? 아니요,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아 그래요? 아, 그 모든 경기가 동시에 그 진행이 되는 거라서 라운드별로. 그래서 개별로 일단은 2라운드까지는 개별 중계가 돼요. 그 4강전부터는 한 경기씩 따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방송 꺼야 되는데 일단 2라운드까지는 중계할 수 있어요. 과연 내가 방송을 끄기 전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는. 참고로 저는 1라운드부터 번개님하고부터. 아니 1라운드부터 네임드 BJ하고부터 나 떨어지라는 거야 뭐야. 여기 BJ분들 다 급수 높은 분도 있을까요? 저 18급이요. 3승 35패예요. 네, 3승 35. 저도 몇 년 만에 장기 다시 드는 거네. 다 스타. 아, 스타크 하는 분들이 다 이쪽에 오셨구나. 아니 역사 컨텐츠 한다고 장기 한사 하면 나밖에 없나 봐. 교육 BJ 나밖에 없나 봐요. 다 게임 하는 분들이 왔어. 전화 받으신 거 아니에요?
이게 게임하는 분들이 장기를 많이 왔어. 그래서 교육 BJ인 나 한 명밖에 없나봐요. 어쨌든 교육 BJ는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긴 지금 PC방급 PC방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오늘 금요일에 그 뭐냐 이 이거 오버워치 멸망으로 경기 있나봐요. 그래가지고 그 오늘 여기가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따가 3라운드와 4라운드를 2층에서 못해요.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길에 올라가서 그 예선 경기 때문에 판은 다 깔려 있고요. 이거 포진 누가 짜놨길래 어느 줄은 마상마상이고 어느 줄은 마상상마고 막 그러지? 경기는 2시 시작이에요. 한 5분 정도 남았네? 긴장이고 뭐고 어저께 죽전 갔다 오면 그 컬처 삼국지 때문에 어제 죽전 갔다 오면서 어제 갑자기 그 서울 오는 길에 몸살이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방송 별로 못했잖아요. 몸살 와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아유 지금 긴장보다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. 긴장은 둘째치고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참고로 오늘 선수 16명은 모두 남캠이에요. 선수 중에 여캠 없어. 선수 중에는 여캠이 아무도 없고요. 그 게임 BJ들이 은근히 많이 참가를 했어요, 여기에. 그 저희 이제 자리에 앉을게요. 그 정해진 자리 있나요? 대진표대가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? 그럼 나 4번 자리인데? 아, 나 한가운데야? 헐. 왜 앞에 한가운데지? 선수님 저 안에서 먹방 하던데? 영땅님? 여기 팀장님 어디 네, 지금 이제 자리 배정하고 있어요. 네, 네. 헐, 1라운드부터 메이저급하고. 아니 1라운드부터 센프나우부터 1라운드에서 떨어지는 얘기일까요? 아 그래요? 아니 저 어제 컬처 삼국지 때문에 직전 갔다 오는데 몸살 와가지고 어제 연습 못했거든요.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저 삼각대를 잘못 들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 빌리 들어갈게요. 이럴 것 같아서 셀카봉 말고 삼각대를 갖고 왔죠. 판을 비쳤죠? 아 어차피 근데 경기 중에 어차피 채팅을 보면 안 되잖아. 경기 중에 채팅 보면 안 되니까 경기 중에는 판을 좀 각도를 판으로 조준하도록 할게요. 경기 중에는 아유 고맙습니다. 아유 안녕하세요. 네네. 방송 대망선 아 대망선 가능해. 역시 어떤 자리는 경기하는 두 분 다 방송 켜는 데가 있고 어떤 자리는 한 분도 안 켜고.
할 수 있는데 유튜브각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뽑겠다는 욕심 안 보이는데 찾아보셨네요. 어, 초라고? 예, 이 자리 처음인데. 아, 이 자리 처음입니까? 이게 대진표 왼쪽 순서가 아마 초일 거예요. 잘은 모르겠는데. 방송에서 얘기하나. 아, 나 와이파이가 안 돼. 거기야. 너무 부끄러워. 잘 됐습니다. 저는 1라운드에서 번개님하고부터요. 와. 아까 그 보지 못한 지금 처음 해본 거. 어차피 경기 중에 채팅 보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버렸는데. 그 채팅으로 훈수하는 시청자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경기 중에 못 보게 할 거예요. 맞아. 경기는 안 볼 거니까 되겠네. 경기 중에 배풍사 터지면 그게 있다? 전자라도 끌게요. 경기 중에 전자라도 좀 끌게요. 전자라도 좀 끌겠습니다. 전자에 어떻게 이게 요즘은 그 어플에 옵션으로 있어요. 그 어플이 있더라고 여기. 폰도 어플 옵션이 있고 핸드폰에 그러니까 있고 아프리카 자체 그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체 안 나오는 거 봐요. 여기서 찍으면 안 나왔다고요? 여기서 찍으면 아 되게 치식 해놨네요. 그거는 되게 지금 막 잘 뜨실 것 같은데 댓글을 제가 일부러 안 보일게요. 잘 보입니까? 아마 여기서 그 도사님 갖고 온 사람도 없을 거예요. 혹시 진행하시다가 모르시는 분 BJ들 다 방송 켜가지고 손대시면은 공식 방송은 한 경기만 틀어져가지고 나머지 7경기는 다 BJ들 개인으로 켰어요. 지금 저 잠깐 집중해주세요. 이렇게 두 분 마주보고 계시잖아요. 마주보고 계신 분 중에서 방송을 하신 분 말고 한 분, 둘 중 한 분이라도 방송 안 키고 계신 분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초읽기 어플 좀 깔아주세요. 아 방송 안 하면 초읽기 어플 켜야 돼? 네가 주는구나 이거 동식이랑 아 폰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무 안 할거지? 야외 방송을 많이 안 하니까 초읽기요? 야외 방송을 많이 안 해가지고 폰을 한 개밖에 없거든요. 초읽기 어플이 클거잖아 일단 카포 한 개 이거 맞죠? 이거 맞겠죠? 잠깐만 1라운드에서 이기면 이분하고 붙을 것 같아. 환장님도 얘기를 해주지. 아 기원이라 보가서 한번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1라운드 이기면 붙어야 돼요? 어플이 다운되면 안 돼 이거 비밀을 모르겠어요. 아 그러세요? 응 이 비밀을 까먹어요. 저 안에 기자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있을 텐데 아니 비밀을 까먹어요. 형 왜 쓰셨어? 이게 먼저 되면 요즘 요금제 바꿔버려서 집에서도 와이파이 안 쓰는데. 안녕하세요. 원들님. 안녕하세요 원들님. 아 안녕하세요. 아이고 원들님 아이고. 주민 원들님. 네. 야 이거 괜찮냐? 저 이게 다들 안 가요. 아니 용량이 없어. 초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글쎄요. 시계라 하면 됩니까? 그냥. 글쎄요, 그건 저도 스탑워치 읽으려 해야 되나? 아, 스탑워치로 해야 되나? 그럼 일일이 계속 컨트롤 하셔야 될 텐데. 아, 어떻게 해요? 그치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단, 뭐, 1초 해야 됩니까? 제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1초 해야 되나? 어? 불편하다. 아니, 그러니까 이거. 아, 그러면 이거 어플이 따로 있는 아니, 근데 내 입. 다운이 안 돼가지고 네. 아이폰 이거 비밀번호 눌려야 되더라고요. 네, 그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. 잠깐만 어차피 1라운드는 멘토 도움 없이 그냥 붙어야 돼. 할 수 있어 오늘? 아니면 한나라 거예요 사실. 한나라? 예.
사실 공개가 아니고 네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빅팀전이라. 이거 사용법은 예, 예. 네, 잘 아시죠? 아, 네. 아, 여기 설치하셨나요? 설치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둘까요? 어디가 좋으세요? 아, 둘 다 방송하셔 가지고. 어, 초읽기 이거 되네. 네, 저런 게 있나 봐요. 어, 그럼 이제 하수 뜨고 얘 눌리고 네, 이쪽에서 아. 서로 마주 보고 아, 이런 거 가지고 네. 그러면은 어제 안 그래도 이렇게 본인 색깔 보이네요. 아, 아, 이렇게. 네. 네. 판정인 거 알고 있었어? 근데 왜 그걸 알려 줘? 형, 그런 말이 있던데 이러면서. 그러니까 한번 해봐. 한번 해봤어요. 실제 공식 방송에서 게임 하려면 서버를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. 안 쓰고 지금 이거 쓰고 어, 쓰면 됩니까? 어, 네. 뜨고 나서 눌리고. 뜨고 나서 두고 나서 다 눌러야죠. 아 바로 눌러. 네. 아. 아, 어제 연습 못했는데 아파서. 아, 저도 뭐 연습 못했는데. 하필 전날 밤에 아파 그래가지고. 방송을 제가 이틀 전에 들었는데. 그런 정보를 아, 모르셨구나. 저는 안 믿었어요. 저번에 제한 시간 영. 제한 시간 영 맞죠? 네. 안 맞으시죠? 역시 제 이름을 아는 분은 없나 보네요. 학고라서 무명 2년, 학고 2년, 합쳐서 4년. 저도 그랬습니다. 네? 네, 그러면은 준비 이제 자, 자 준비 시작합니다 이제. 경수님 아. 제외하고. 네, 준비 다 되셨나요? 아, 예. 준비 다 되셨으면은 초가 먼저 진행을 할게요. 예? 초가 선입니다. 예. 이거 단판이에요? 네. 이거 누르고 해야 될 거예요. 이렇게. 네. 네,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준비 끝났으니까 먼저 진행하실게요. 예. 아, 예. 그리고 채팅창은 예. 안 봐주시면 예. 돼요. 예. 꺼주세요. 왜 안 눌러서? 이거 하시면. 그게 안 되네. 어, 이거 눌려. 2초 돼 있는데? 큰일 났네. 2회로 돼. 뭐야? 한번 나. 오케이. 아니, 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. 아,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아. 응? 아, 이 방폭도 예쁘네. 잠시만요. 네. 천천히 할게요. 네, 다시. 아직 저 초읽기 안 눌렀어요. 예. 방콕이 돼가지고 네. 그러면 네 누를게요. 네. 뭐 뜯죠? 네. 아니 뭐 뜯습니까? 네 옮겼어요. 아 요렇게 어? 선생님 안 눌리셨었네. 이제 했습니다. 어? 아 어, 요거 눌리셔야 돼.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이래 네. 됐어. 네.
이게 정말 놀랐죠. 잠깐만요. 이게 초일교에서 한 번도 안 쓰잖아요. 그래서 이래 돼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. 중간에 한번 꺼져가지고 이렇게 봤어요. 예. 어? 잠시만요. 예. 어? 왜 이러지? 아, 이거 안 하는 일만 해. 안 해. 일단 0이니까 만 태공님 전화 온 것 같은데요. 위수님 전화. 와, 맞다. 아, 뭘래? 아, 계속 보고 있었는데. 아. 그래서 좀 보고 있었는데 내가.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핫도그 빨리 가자. 휴술 떨어져.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남았어. 오히려 촉게 누르면 신경 써. 그럼 이렇게 떠들어갈게요.
보고 있었는데. 저죠. 네. 아, 간주로 갈게요. 안전하게. 의미 없, 의미 없지만. 여기다 치는 거 아니야? 본인이 딱 방송국에 생각하십니다. 두산? 아, 뭐 뜰 게 없네요. 뜰 게 없네.
한자를 몰라가지고 뭐가 이렇게 몰라. 장군. 네. 아. 이렇게까지 되는 게 처음이에요.
없어서. 토스? 아, 이 큰일 났네요. 너한테 보이면 안 되지. 회사 될 수도 있는데. 나도 회사 한다고? 끝나버렸네요. 끝나버렸네요. 수가 없네. 아이고야. 아, 뭐야, 저 아이고야 까지. 아이고, 좋네. 역시 안 울리셨는데? 하필이면 어제 감기 걸려버려가지고. 아, 저도 좀. 아까요. 많이 위험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